오늘은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돈의 인문학 저자이시고 전 세종대 교수이셨던 홍익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가장 큰 화두가 지금 이제 며칠 앞으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따라 이 경제 전반에 달라질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이 환율과 관련해서 한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도 그렇고 어쨌건 어떤 상황이 되든 이 환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요즘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환율에는 워낙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그 수급이 환율을 결정합니다. 특히 외환창구에서의 그 수요와 공급인데, 이거는 무역 수지라거나 어떤 자본이동이 이제 주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요인으로는 금리, 그 다음에 통화량, 경제성장률, 물가. 이외에도 뭐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등 정말 많은 요인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정리해 보자면, 환율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나라의 어떤 기초 체력이라고 할까요? 펀더멘탈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을 그 알기에 앞서 우리나라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큰 위안화 환율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위안화 그 가치가 한 5개월 사이에 7%나 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달러당 7.18 위안에서 지금 현재 한6.7 위안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파른 절상은 하여튼 근래에 보기 드문 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절상되는 데는 사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중국이 가장 빠르게 넘겨가지고 우선 수출 물량이 예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무역 흑자도 전년에 비해서 더큰 폭으로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저렇게 절상되기 시작한 게 5월 말 이후인데,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인데, 이 시기에 무역 흑자로 매월 들어오는 돈이 한 530억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순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그렇게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는 그만큼 중국 상품이 사실은 가성비가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싸구려 위주의 저가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품질도 괜찮고 그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도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지난 8월, 9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두 달치를 보면 거의 전년 대비 한10% 가까이 증가하면서 9월에는 지난 5년 내에 최대 수출을 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데, 이 이외에도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서비스 수지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그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 그 서비스 수지 적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게 경상수지적자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이에요. 그거는 미국의 금리에 비해서 중국의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금리 차가 지금 거의 한2.5% 내외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본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그래서 5월 이후
중국 국채를 사는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월 평균 한 181억 달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네. 월 평균 한 15억 달러 정도가 중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하고 주식하고 합치면은 이제는 거의 한 월 200억 달러가 유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흑자로 월 한 530억 달러,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에는 이제 적자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자본 수지에서 월 200억 달러 흑자를 보니까 이것만 합쳐도 월 평균 한 730억 달러의 순유입이 지금 발생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 매달 700억 예. 달러씩 들어온다는 예. 건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1년치 모으면은 거의 한 9천억 달러, 이제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그 외환 보유가 한 1년 후쯤에는 한 4조 달러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냥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달러가 들어오면서 위안화로 지금 교체를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위안화로 바꾸기 때문에 위안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절상되는 겁니다. 위안화 가치가 자꾸 뛰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당분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무역 흑자도 앞으로 계속 날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한 서비스 수지에서도 이제 적자가 나지 않고, 갈수록 달러 캐리 트레이드는 이게 커질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2023년까지 제로금리로 가겠다라고 이미 공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러한 그 금리가 높고 성장성이 있는 나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엄청나네요. 저 수치가. 예.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통계를 어떻게 믿어? 근데 이 다른 사실은 중국이 불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통계를 고지대로 믿기는 힘든데, 근데 이런 무역 수지 통계나 저런 자본 수지 통계는 저거는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그 미중 무역 분쟁의 그 여파로 이제는 수출에만 목을 매지 않겠다. 내수를 부양시켜 가지고 쌍순환 정책을 쓰겠다. 즉 쌍두마차 정책을 쓰겠다라고 그랬는데, 그쪽도 나름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지난 3분기 성장률이 한 4.9% 정도 나왔고요. 특히 민간 소비가 3.3% 증가됐어요. 즉 네. 내수 쪽에서도 이제 온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타 산업 지표도 지금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서도 이 위안화의 가파른 절상이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그거는 지난 10월 11일부로 인민은행에서 달러를 살 적에 예치해야 되는 증거금이 거래액의 한 20% 정도 됐었는데, 아, 저걸 폐지시켰어요. 아. 그 얘기는 이제는 그 자금의 부담 없이 달러를 살 수 있게 기업들이나 일반 개인한테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안화가 급격하게 절상되는 걸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랬는데, 저게 사실은 크게 지금 약효를 드러내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위안화는 그 방향은 절상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저런 요소들 때문에. 예.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달러가 부족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2018년까지만 해도 경상수지 적자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은 중국으로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서부터 그게 흑자로 바뀌더니 올해는 완전히 대단한 흑자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절정에 이르르면서 더 강해지면서 오히려 달러의 부족 현상이 풀어졌네요. 글쎄요. 이게 뭐 더 강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간 중국 제품은 이제 싸구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는 중국 제품이 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도 생겨서 나름대로 가성비가 이제 좋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고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지금 수출이 저렇게 늘어난다는 건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제품의 가성비가 좋으니까는 세계의 고객들이 중국 제품을 이제 선호한다고 봐야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위안화도 이제 저렇게 강세가 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원화가 동조화 현상을 벌린다 뭐 이런 그렇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 위안화 강세되면 우리도 강세가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화의 강세 이 부분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원화는 그 위안화의 사실은 대체 통화예요. 프록시 통화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 원화가 위안화하고의 상관관계가 지금 0.7을 상회합니다. 이렇게 위안화하고 연동성이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게 한 26% 정도 되고 홍콩으로 한 6% 정도 들어가는데 홍콩으로 들어가는 물량의 82.6%가 중국 본토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으로 수출하는 건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수치를 합치면 한 32% 정도 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국의 어떤 그 경제에 거의 뭐라 그럴까 너무나 이 상관관계가 크네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 변체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게 그것도 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국과 중국은 망해야 되는데 중국이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산다. 그러니까 빨리 중국의 어떤 이런 예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어떤 정치적이나 국제 관계 역학하고 사실은 경제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죠. 경제는 현실이니까.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장사를 하는데 예. 지금 장사하는데 전체 매출액의 30몇 프로를 사주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을 갑자기 내쫓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죽게 생기는데 예. 그런 어떤 물론 더 복잡한 관계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 위안화가 지금 강세를 보여가지고 지금 한 6.7 근처에 와 있는데 그 통에 사실은 우리 원화도 지금 1285원에서 지금 1130원대로 아주 급격하게 절상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130원 요 근처가 지난 10년간에 이게 평균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네. 1125원하고 1130원 근처가 지난 10년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사이에 이게 그 평균 환율이라 이게 일종의 지지선입니다. 네. 그래서 요 근처에서 아마 오랜 기간 등락을 거듭할 텐데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우리 원화도 절상 속도가 더 빠르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한국도 어쨌든 대외 무역 수지가 흑자인 나라고 경제 회복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하잖아요. 예.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원화 강세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나 서비스 수지, 이제 자본 수지를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 못지않게 지금 상황이 좋아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게 그 무역 수지인데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전년 예년에 비해서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 3월 이후 안 좋았잖아요. 예, 그거의 예. 대비가 아니라 작년 대비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가요? 이 선은 작년도의 무역 흑자를 나타내는 선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하면서 오히려 무역 흑자는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중국만 국채의 그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에
역대 최고치인 150조 원을 돌파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채권을 150조 원 이상을 지금 샀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의 패턴하고 아주 유사하게 갑니다. 중국이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어떤 자본 수지가 흑자 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자본 수지가 지금 흑자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IMF 같은 데서는 지난 10월 달에 그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놨는데 이 수정치에서 보면 선진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가장 상위에 랭크를 해놨고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을 가장 상위에 랭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런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IMF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대우해 주나 보죠?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예.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낫다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지금 사실상 세계 5위거든요. 네. 우리 위에 네덜란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중개무역기지가 되놔서 그걸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수출 5강이고 그다음에 무역규모나 이것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9위 정도로 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치고서는 굉장히 강소국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는 그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달러 인덱스보다는 그 중국 달러 위안화 이 환율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6개국 통화 대비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그중에서도 유로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유로화가 어떠한 포지션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결정되는데 지금 유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미국도 지금 1일 확진자가 며칠 전에는 거의 10만 명에 도달해서 50개 주 중에서 35개 주가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확산으로 들어갔는데 유럽은 그게 더 심해요, 지금. 그래서 유럽과 미국을 보면은 코로나 확산세도 유럽이 더 심하고 유럽은 이미 지금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이 국경 봉쇄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로존에서도 대규모 그 양적 완화 시행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보다도 역성장 수치가 더 나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도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달러 인덱스는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여태까지는 쭉 하락세 가져왔었는데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사실은 펀더멘털 자체는 미국보다 좋습니다. 즉 그 얘기는 유럽은 경상수지 유럽 연합 자체가 경상수지 흑자예요. 아 그래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예요. 아주 네. 적자폭이 큽니다. 갈수록 커지는데 유럽은 그래도 경상수지가 흑자고 특히 독일이 경제가 건실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힘들어도 독일이 가운데서 이끌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면으로 안 좋은데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유럽이 괜찮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유로화가 약세로 간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요인들은 안 좋은데 펀더멘탈 자체는 유럽이 더 괜찮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는 당분간 좀 혼조세를 띠지 않겠느냐. 좀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그래프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보면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가 계속 나빠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2018년, 2019년, 2020년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유는
비록 경상수 숫자가 좀 줄어들 있지만 이쪽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 상품 수지도 중국 다음에 흑자를 많이 보는 게 유럽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으로 보면은 유로화가 달러에 비해서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유럽연합의 펀더멘털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단기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속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이 더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상하원은 그 민주당이 그 석권할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블루웨이브라고 부르던데 아마 민주당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본데 블루웨이브가 실현되면은 재정적 정책이 이제 확대됩니다. 네. 그리고 부자 증세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 증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재정 정책은 아마 큰 폭으로 늘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경기 부양책을 2조 2천억 달러로 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 2조 2천억 달러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3차에 거쳐서 양적완화한 수치가 한 3조 5천억 달러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푼 금액이 양적완화를 한 게 한 2조 9천억 달러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으로 그 후속적으로 풀긴 했지만은 저게 풀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 연준의 대체재정표가 지금 7조 1천억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2조 2천억이 더 시중에 풀리면은 그 몇 가지 그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는 달러 약세가 이제 가속화됩니다. 저렇게 돈이 많이 풀면. 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채 시장의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 금리가 상승이 돼요. 지금도 매월 그 국채 경매 날짜가 되면은 금리가 치솟거든요. 그 얘기는 너무 국채 공급이 과다해서 수요가 제대로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그 경매 날마다 국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데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은 지금 이런 시국에서 왜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10년물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건 그대로 30년물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채 금리하고 또 연동이 돼요. 네. 지금 사실은 가장 겁나는 게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서 회사채 부도가 발생해서 CLO라는 파생상품을 건드리면은 신용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가장 겁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겉으로는 호황인데 그 모기지 연체나 임대료 체납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모기지 금리를 올려서 그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살리는 건 좋은데 저런 그 약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상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그 리더십 회복 여부가 또 다른 관건입니다. 지금 그 웰치 교수 같은 양반이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거라는 건 사실은 마지막 방점이 저 리더십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기후 협약 탈퇴하고 뭐 동맹국들하고 마찰이 있고 뭐 등등 하면서 미국이 그간 그 세계를 리더했던 어떤 리더십에 크게 그 손상이 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은 달러 가치에 악영향을 끼쳐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저거는 누가 되더라도 저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미국에서 그게 화제가 됐다고 하던데, 그 스티븐 로치 교수가 30% 내년도, 예, 예. 내년이면 한 30% 정도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예. 이 얘기가 예. 주요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달러의 그 뭐라 그럴까 양적 완화 이런 거보다도 사실 미국의 리더십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경제적인 요인, 그 양반들 이제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도 다 늘어나면서 옛날하고 다른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리더십의 붕괴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십의 붕괴는 곧 달러 가치에 대한 그 붕괴라고 보는 거죠. 그 양반이 뭐 내년 정도에 잘못하면 한 35%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건 그렇게 폭락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대선 결과의 큰 흐름은 사실은 누가 되든지 간에 경기 부양책이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그 양의 과다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되더라도 달러화 약세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네. 단 민주당이 되면 양을 더 많이 풀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하락한다는 거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결론 삼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달러는 현재 약세 위험에 처해 있다. 2018년 기록했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밝히면서 올해 약 한 3% 가까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4%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실 그 우리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뭐 외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저러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되게 민감할 텐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닥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사실은 되게 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러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이 뭐라 그러죠? 그 위험자산?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 스스로 너무 큰 신뢰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달러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위기 시에는 사실은 안전자산이 없죠. 지금은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 달러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상황이 좀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이 달러의 어떤 그 추세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투자하는데 정말 그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